저승중앙방송입니다. 7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보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범한 사상과 탁월한 용도로 사회주의 위협 수행과 인류 자주의 역 실현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해외 연구자 가족들이 보내온 전문들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제중 항일혁명투쟁 연구자 량성용 가족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순간의 휴식도 없이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인민의 령도자, 절세의 애국자이시다고 했으며 제중 항일혁명투사 리민의 아들 진효봉은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과 반제자주의협 실현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김정일 동지께서는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인민들로부터 높은 칭송을 받으시었다. 우리는 그 일을 길이 추억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동지의 한평생은 걸출한 혁명가의 한 깊이 간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항일혁명 열사 장우라의 아들 장금천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일무장투쟁 시 위대한 소련과 자기 거기 사이의 혁명적 우위를 귀중히 여기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뜨거운 음성을 돌려주신 데 대해 중국 여기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에게 뜨거운 음정을 돌려주신 데 대해 회욕하면서 그 사랑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의해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음없는 경호의 종을 안고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구자 범동님 가족은 김정일 장군은 조선노동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 인류 자주위협 실현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의 걸출한 영도자이시다고 격찬했습니다. 제중 항일혁명 열사 박길성 가족, 중국 항일혁명투쟁 연구자 계청의 아들을 비롯한 여러 해외 연구자 가족 성원들도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고 하면서 절세 위인의 불멸의 업적을 찬양했습니다. 제중 항일혁명투쟁 연구자 김순옥의 아들 현정웅은 김정일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조국인민들은 반드시 세임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제 8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기능 기획 수행에 떨쳐나선 함경북단의 전역 생산자들이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서두수 발전소에서 자체 기술 역량과 잠재력을 총발동하여 발전 설비들의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전력 생산을 1.2배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발전기 대보수를 앞당겨 끝낸 2호 발전소에서 과학기술적 토대에 기초하여 고수위 고효율 운전을 진행하고 1호, 3호 발전소들에서도 발전기들의 부하 분배를 합리적으로 하면서 증산의 통음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무봉 양수장, 수력구조물 직장, 전기기계 직장에서는 대형 양수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온재와 도중 취수구들에 대한 보수와 부속품 생산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계단식 발전소의 특성에 맞게 불용 발전소의 전력 생산자들도 날마다 높은 생산 실적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2호, 3호, 4호 발전소 연관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발전기 수차 날개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해서 생산 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해, 룡단, 신동 발전소를 비롯한 청진시 길주군안의 중소형 발전소의 노동자들도 수력구조물 관리에 힘을 넣고 발전기 운전을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면서 많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당제 8차 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5기능 계획 수행의 첫 진군길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응사와 굴진을 선행시켜 재탄장들을 더 많이 확보할 때에 대한 당정책 관철을 위한 이들의 줄기찬 투쟁에 의해서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석탄공업성 쪽으로 수백 개의 예비 재탄장이 마련되었습니다.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가 새로운 5기능 계획 수행을 위한 첫해 진군의 전열에서 힘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28 특동 청년 단광 구갱 굴진 3소대, 김유봉 청년 돌격대를 비롯한 여러 굴진 소대, 청년 돌격대의 굴진공들이 연속 전공 연속 발파를 들이댐으로써 올해 들어와 연합기업소 쪽으로 172여 개의 예비 채탄장을 마련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1월 기본 굴진과 준비 굴진 계획을 각각 112.9%, 110.4%로 넘쳐 수행한 기세로 북창지구 청년 단광 연합기업 더 많은 탄바토를 조성한 청년 돌격대원들은 각이한 암질적에 맞는 작업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고 진 설비들을 막상에 접근시키는 것과 필요한 동반나무를 자체로 해결하면서 날마다 굴진 계획을 초과 완수했습니다. 수십 개의 예비 채탄장을 확보한 북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